지우. 누나. 너가 자꾸 나갈 생각만 한다고 차 대표님이 그러셔서. 계속 신세지기 싫어서요. 그래서 어디 가게? 집으로? 아니요, 집엔 안 갈 거예요. 너한테 딱 맞는 알바 자리가 있어서 왔어. 카레 식당은 아니고 숙식 제공되는 곳. 가자. 어서 와라, 지우야. 잘 왔다. 사장님, 몸은 좀 괜찮으세요? 널 못 보니까 아팠지. 이제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지우야. 고모 할머니. 우리 집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둘이나 있어. 우리 아빠랑 그리고 임신 중인 우리 올케님. 너가 잘 좀 보살펴줘. 대신에 너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. 먹고 자고 다. 아, 누나, 그건 좀. 지우 씨, 잘 부탁해요. 나도 출근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. 우리 현정 씨 10월도 생활도 걱정되고. 아이고, 유난스럽긴. 예예예. 예, 지우야, 나까지 세 명이다. 나도 좀 신경 써다오. 저 어깨 안마 한 번에 1,000원씩 주마. 엄마, 요즘 1,000원으로는 버스도 못 타요. 그래, 할머니, 너무 거저 드신다. 이 아박한 놈들하고는. 내 방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돼. 엄마, 괜찮지? 니들이 언제부터 내 허락받았다고? 대주방이 싫으면 내 방에 와서 자도 돼. 상준이도 내 방에서 욕 깔고 잤다? 장숙이 할머니 코 심하게 곤다고 하던데. 아, 내가 무슨 코를 보나?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. 에휴, 엄마 코 고는 소리 우리 방까지 들려요. 아이고, 진짜.